안녕하세요. 램블이에요. 램블 부부는 지금 1년째 16대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저희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떤 음식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흰쌀, 흰밀가루, 흰설탕, 요 300가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.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사실 이렇게 노릇노릇 좀 기름에다가 이렇게 부친 게 전들이 되게 당기고 또 먹고 싶은 날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밀가루 없이 김치전을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짠! 레시피 잘 보셨죠? 아마 레시피 보신 분들이 저만큼이나 제가 첫 번째 전을 뒤집을 때 찢어져서 헉! 하고 놀라셨을 거예요. 근데 저도 요리하다 보면 이렇게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밀가루 없이 아몬드 가루만 넣고 김치전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점성이 부족해서 뒤집을 때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약불에서 아랫면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뒤집어주면 조금 더 뒤집기가 편할 것 같고요. 뒤집개도 조금은 큰 걸 활용하시면 훨씬 좋겠죠. 하고 저는 초당옥수수를 찐 상태에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냉장고에서 해동해서 이렇게 요리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. 초당옥수수를 넣으면 이렇게 단맛도 낼 수 있고 촉촉해서 훨씬 좋더라고요. 그래서 초당옥수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없으시다면 양파를 대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아몬드 가루로 김치전을 만들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되게 고소하고 이렇게 바삭바삭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폭신폭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중에도 음식을 제한하지 마시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램블 부부의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거고요.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도 휴 하고 꼭 받아오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